국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10만 명 비정규직 어떤 분들입니까? 예, 초중고교에서 일하시는 급식조리원 영양사, 사서, 교무부주, 청소경비, 시설관리 등 다양한 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들이 참여하고요. 학교. 중앙정부도 있습니다. 중앙정부의 뭐 국립국어원이라든지 국립극장 등 다양한 산하기관의 공연, 지원, 청소 노동자들도 파업에 돌입합니다. 또 예. 국립대병원에 있는 노동자들, 그리고 민간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비정규직들도 같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거의 모든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분들이 다 망라되어 있군요. 예, 맞습니다. 지금 그 10만 명은 쟁의 투표를 다 거친 건가요? 예, 저희가 오늘 기준으로 10만 5,517명이 합법적으로 쟁의권을 확보했습니다. 네. 공공부 비정규직을 저희가 한 100만으로 보고 있는데요. 그중에 민주노총이 한 20만 명 정도가 조직이 되어 있고, 그중에 한 10만 명 정도가 쟁의권을 확보했습니다. 예. 그러면 이분들은 어디랑 교섭을 하다가 결렬돼서 쟁의까지 오게 되는 겁니까? 다양합니다. 이제 공공부문이 실제로 들어가 보면 학교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 다양하기 때문에 각각의 이제 사업장에서 예. 교섭을 해서 교섭들이 결렬이 돼서 파업에 돌입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총 연대에서 총 파업으로 간다. 예. 네. 뭐각 분야별로 상황은 다 다르지만 공통으로 요구하고 계신 사안이 있나요? 예, 지금 대표적으로 저희가 크게 세 가지를 요구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비정규직 철폐입니다. 네. 지금 정부가 이제 이전부터 17만 명을 정규직 전환을 했다고 지금 발표를 하고 있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비정규직이 많습니다. 100만이라고 할 정도로 많고 많은데요. 예.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계속해서 정규직 전환을 밀고 가야 되는데 점점 힘이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먼저 정부가 상시 지속 업무는 예외 없이 정규직 전환할 것을 요구를 하고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차별 철폐 문제입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파업을 한다고 하니까 우리 국무총리께서 전환하면서 16.3% 임금이 올랐는데 파업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던데, 예. 예, 물론 같은 기간에 최저임금이 16.4% 뭐 이렇게 10.9% 올랐기 때문에 임금이 전환 과정에서 같이 좀 오른 것은 사실입니다. 예. 근데 실제로 최저임금을 빼면 임금 인상이 크게 없었거든요. 왜냐하면 정부가 전환은 고용 안정이 일단 하고 이후에 좀 처우개선을 하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예. 실제로 처우개선이 안 되었는데 이후에도 계획이 없는 게 문제입니다. 지금 전환자 평균 임금이 노동부 조사에 따르면 232만 원이라고 합니다. 월이요. 예. 과연 월 232만 원이 충분한 임금인지 저희는 의문이 갑니다. 전체 노동자 예. 평균 임금이 지금 한 314만 원 정도 되거든요. 예. 거기 한74% 정도 수준밖에 안 되고요. 근데 이러면 정부가 이제 최소한의 대책을 내놔야 되는데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격차가 확대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알겠습니다. 공공부문의 정규직들은 임금이 높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예. 정규직과 똑같이 임금을 이제 올리게 되면 정규직들은 뭐한 10만 원, 20만 원 오르는데 전환하신 분들은 이제 월 4만 원 이렇게 오르게 되면 예. 과연 이렇게 이제 예산이 분배가 되고 격차가 커지는 게 공정한 알겠어요. 것인지 그러니까 저희는 질문을 비정규직 드리고 싶습니다. 철폐, 두 번째는 차별 철폐, 세 예. 번째는요? 세 번째는 이제 노점 교섭인데요. 사실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관별로 교섭을 들어가 보면 사용자가 하는 말은 똑같습니다. 예산이 없다, 권한이 그렇죠. 없다. 그렇죠.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권한이 있는 사람과 만나서 이제 해결을 해야 되는데 저희 네. 찾아보니까 결국은 정부더라고요. 그래서 예. 실질적 사용자인 정부랑 노동조합이 만나서 머리를 맞대고 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됩니다. 적어도 이제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이런 보수위원회라는 게 있어서 논의를 하는 기구가 있거든요. 예. 근데 거기에 비해서 이쪽 비정규직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런 논의 기구조차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예. 저희가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정 교섭 틀을 만들어서 저희도 한 번에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예. 이런 틀을 통해서 앞으로 계속해서 예.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저희는 원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아마 담당이 있어야 될 텐데요. 어디가 될까요? 네네. 지금 뭐 아무 노동부가 전환 정책을 계속해서 추진해 왔기 때문에 예. 노동부가 기본적인 담당이 될 텐데요. 사실은 예. 이 정부의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부서는 아무래도 기획재정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획재정부의 역할이 필요하고요. 또한 각 부처마다 이제 각 전체 부문마다 이 비정규직들을 관리하는 부서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렇죠. 행정안전부라든지 아니면 예. 인사혁신처라든지 이런 그런 부서들이 같이 들어가서 알겠습니다. 사실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다음 달 3일부터 5일까지로 일단 예정이 돼 있죠. 예. 지금 뭐 학교, 병원, 중앙정부, 공공기관, 지자체
여러 가지 국민적 불편도 예상이 됐는데 국민들한테 네.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하신다면. 국민 여러분이 7월 3일 날 저희가 파업을 하면 조금 불편하실 수 있습니다. 분명히요. 하지만 그 불편하신 바로 그만큼이 우리 비정규 노동자가 사실은 유령처럼 일해서 채워왔던 자리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비정규 노동자들 파업이 쉬운 결정이 아닙니다. 파업으로 임금 깎이면 당장 생계에 미친 타격도 크고요. 저희도 예. 파업 안 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예. 정부가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파업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여러 가지 불편과 어려움이 있으실 텐데요. 먼저 저희가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왜 이렇게까지밖에 할 수 없는지를 먼저 좀 살펴봐 주시길 바라고요. 저희 일하는 사람이 행복해야 더 좋은 서비스도 가능하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저희에게 귀를 좀 기울여 주시고 함께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공성식 정책기획국장의 목소리였습니다. 고맙습니다.